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1월 20일 목요일 시작합니다. 나는 박원순이 빨갱이인 줄도 모르고 아름다운 가게에 옷 갖다 주고 했었다니까요. 노무현한테 절했으니까 빨갱이잖아요. 2012년 1월 6일. 문재인이 부산에서 개박살 나겠군요. 2011년 12월 26일. 박근혜 뽑는 가장 큰 이유는 이쁘다는 거다. 일단 이쁘다. 안철수같이 욕심이 붙어서 탐욕스럽게 생기지도 않고 문재인처럼 시체 잘 팔게 생기지도 않았다. 2012년 8월 31일. 안철수의 뿌리는? 홍어 냄새가 난단께. 안철수의 고향은 전라도다. 그의 조부모가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쯤에서 사퇴하는 것이 본인의 신상에도 좋을 듯하다. 2012년 10월 4일.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종 인터넷 공간에 올린 글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월급과 수당을 주고 일 잘하라고 노트북도 사주고 나라 지키느라 고생했다고 군인연금도 후하게 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땀방울이 뻘뻘 나는 사우나 생각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간편하게 집안에 설치할 수 있는 원종이선 사우나 땀방울. 지금도 조선일보를 구독하는 아버지와 국민TV 조합원 아들이 함께 만들고 세계 12개국에 수출하는 원종이선 사우나 땀방울. 2인용 사우나를 반신욕기보다 싼 가격 165만원에 판매합니다. 헤어드라이기보다 적은 전기 사용으로 전기료 걱정까지 싹. 이제 땀만 빼지 마시고 건강을 업 하세요. 홈페이지는 www.kirc.co.kr. 문의 전화는 010-7713-2433, 010-7713-2433. 국민TV 조합원 유림아빠님이 직접 설치해드립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 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잘해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차 살 때 어디서 검색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견적냈어? 카넥트. 어디서 할인받았어? 카넥트요. 카넥트 모르세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이요. 차량 재원, 이미지 검색부터 결제 조건에 따른 견적 비교를 한 방에. 차 살 때 찾는 앱 카넥트를 지금 다운받으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넥트. 넥트 넥트 카넥트.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네, 뉴스 브리핑 시작하죠. 오늘 뭐 국회에서 좀 황당한 일이 벌어졌었던데 네. 누리과정 예산 5,600억 원 처음에는 합의했다고 그러다가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나와가지고 기자들한테 뭐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럴 생각 앞으로도 없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여당 간사인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오늘 의원회관에서 만나서 내년도 순증분 예산 5천억에 교육부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누리과정 예산 5,600억을 예결위로 넘기기로 구두 합의했습니다. 뭐 원래 당초와는 중앙정부가 지역교육청 또 지자체에 다 뒤집어 씌우는 그런 양상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중앙정부 예산 5,600억을 편성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국고에서 주겠다 이렇게 됐던 거죠. 예, 그게 원칙대로 하게 그게 원칙인 건데. 예. 이와 함께 예결위에서 정확한 지원 규모가 확정되면은 지방채 발행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국비와 지방채를 연동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면은 중앙정부에서 보증을 서고 이자를 보전해 주기로 했는데요. 자. 그런데 합의 직후에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곧바로 브리핑을 통해서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합의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그런 의견이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당 지도부와는 전혀 논의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다. 우리 당은 그런 합의를 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면서 합의를 파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황우여 장관에 대해서도 원내 지도부와는 이런 반고 합의가 없었다. 정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정부 측 인사는 월권이다. 황우여 장관이 만약 그 정부 측 인사라면은 황우여 장관의 월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야, 이 뭐 원내수석부대표가 교육부총리보다 세군요. 사회부총리 또 전직 당대표. 그렇죠. 예. 자, 그러자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반박 브리핑을 통해서 새누리당은 김재원 수석 부대표의 당인가? 여야가 합의했고 정상화하려고 하는데 새누리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건가? 여야 합의는 김재원 수석 부대표가 무마시켜도 되는 건가? 아이들의 보육이 자기 손에 넣고 뒤흔들어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이건 정말 조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예, 파문이 일어나니까 새누리당 교문위 간사인 신성범 의원, 이건 KBS 기자 출신 그렇죠. 아닙니까? 자신과 황우여 장관은 2015년 순증분 예산 5천억에 대해서 교육부 예산으로 증액 편성해서 예결위로 넘기되 예결위에서 그 지원 규모가 확정되면 지방채 발행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국비와 지방채 연동시키기로 구두 합의한 바 있다 이렇게 합의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당 지도부와 이 구두 합의 과정에서 저는 원내 지도부를 포함한 사전사후에 어떤 협의의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라면서 간사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야당과 합의한 건 맞는데 당 지도부와 논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은 파기될 수밖에 없고 결국 자신은 간사로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선언한 셈이지요. 그러면 뭐하러 상임위 차원에서 협상을 하고 그럽니까? 뭐 다 당대표, 응? 원내수석부대표가 다 아니, 글쎄. 토의하고 논의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나서서 할 일이지 지금 교문위가 8일 동안 교착상태였었잖아요 공전하고 네. 그래서 8일 아흐레 만에 지금 이렇게 해왔는데 네. 그 10분도 안 돼서 원내 그것도 원내 대표도 아니고 원내 부대표가 네. 틀어버린다 이거죠? 네. 그러려면 뭐하러 처음부터 상임위 회의를 해요? 네. 재미있는 당이네. 이따 양정대 기자에게 네. 또 현장 분위기 한번 좀 들어보는 뭐 시간. 아이템으로 골라놓았겠죠. 예, 예.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고. 예. 권도엽. 옛날에 이명박 위대한 대통령 각하 밑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을 했던. 네. 4대강 사업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가 점점 더 가시화되고 있다. 예. 그러면서 4대강 국정조사에 강력히 반발했다고요. 네. 역효과가 점점 더 가시화되고 있는 거가 아닌가요? 자, 예, 권도엽 장관 오늘 그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 집중에 나와서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고속철도, 인천공항에서 대형 국책사업마다 논란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온 국민들에게 체감되고 있지 않는가?
4대강 사업도 그러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4대강 사업 후 수질 악화에 대해서도 낙동강의 상류부, 낙단보가 그 상류인가? 상류가 낙단보 그쪽일 것이다. 거기는 사업 전에 저희가 시뮬레이션 할 때도 조금 나빠질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뭐 처음부터 수질 악화를 예상했다. 이렇게 밝힌 거죠. 그 외의 구간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치수 효과에 대해서도 확실한 효과가 있었다. 이 치수라 하면 뭐 가뭄, 그 방지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금년에 104년 만에 가뭄이 왔고 2012년 5월 6월에도 가뭄이 대단했지만 물은 보와 저수지에다가 한 12억 톤 정도 추가로 확보하고 있고 또 그 영향으로 지하 수위가 높아져서 사실은 금년에 국내에서는 가뭄이 거의 논란 없이 지나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4대강 보 철거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 준설을 해서 수위가 적게는 한 50cm에서 많게는 10m가량 떨어져 있는데 보를 허물게 되면은 수생태계 전반이 큰 재난에 봉착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그 준설을 왜 했나요? 준설할 때 또 이미 수생태계 전반에 큰 재난이 봉착하지 않았습니까? 뭐 수질 오염 없다. 뭐 지금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 또 4대강 사업 이거 뭐 겪어보면 볼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놔두면 녹차 라떼가 무슨 아메리카노가 된답니까?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시커멓게. 예. 약간 이런 인식도 인식이지만요. 요즘 또 MB 진영의 그 움직임이 좀 조직적으로 뭘 그런 게 보이죠. 뭐 자서전을 내겠다느니 모여서들 뭐 단합대회성 폭탄주들을 마시더니 예 MB가 10잔 먹었다고 하지요. 폭탄주 자서전 씁니다. 뭔가 자신이 알고 있는 그동안 숨겨왔던 무언가를 드러낼 수 있다 이런 신호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거나 무슨 우리도 대응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일부러 좀 시위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정신을 못 이런 거에 눈 하나 깜짝할 박근혜 대통령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 세종시 원안 때 아주 세게 한번 붙으면서 예. 양자의 대결을 우리가 한번 본 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식사 자리에서 했던 얘기인데요. 네. 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칼날 앞에 액션 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이죠. 예. 예. 그리고 두 사람의 대결 뭐 우리가 굳이 그렇게 몰고 갈 필요 없이 역사에 올바르고 당당한 것, 무엇이 옳은가 그 차원에서 접근해도 되는 것이고 4대강은 명백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물증이 있는 것이니까 네. 최소한 국정조사부터 시작해야 하는 필요성이 점점 더 확실해지는군요. 네. 자, 그렇고 전순옥 의원, 그 전태일 열사 동생이죠 아마. 예, 예. 그런데 한전 KDN으로부터 뭐 입법 로비를 받았다 이래가지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이러니까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지금 야당 탄압이다 이런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데 예. 어떻게 되어가는 겁니까? 예, 전순옥 의원 정책의원 총회 신상 발언을 통해서 불필요한 그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미안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2012년 국정감사 후 피감기관 6급 이하 공무원들을 만나서 현장의 소리를 들었는데 한전 KBN은 그 중에 하나고 제가 발의한 법안 때문에 실직 위기라는 말을 들어서 법 내용을 일부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법안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으로 이 전순옥 의원은 중소기업 보호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는데 예상치 못한 결과가 초래돼서 공공기관을 대기업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최근에 그 소프트웨어 지능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네. 중소기업 챙겨준다면서 뭐 대기업 또 뭐 규모가 큰 공기업 이들은 여기 참여할 수 없도록 이제 만든 겁니다.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보니까 공기업 자회사 여기도 이제 배제가 된 거예요. 근데 예. 공기업 자회사 이걸 배제해버리면은 여기 할 일이 없어지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결국 수지가 맞지 않아가지고 그럼 민영화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전순옥 의원이 그럼 여기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라고 해서 이제 자신이 입법한 내용을 고쳐가지고
아, 그 부분이 그런데 오해를 좀 산 모양이군요. 예. 근데 이제 또 한전의 자회사가 전순옥 의원 출판 기념회 때 책을 좀 사준 모양이죠. 네, 300권인가 뭐 예. 대량 구매를 했다고 이거는 하던데. 그래서 입법 로비 아니냐라고 경찰이 보고 있는데 예, 뭐 경찰이 오해할 만도 한데 네. 전순옥 의원은 이 일반 노동자들을 접촉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지금 전순옥 의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수사한다는 것은 야당에 대한 탄압이다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의총 참석 의원들은 전순옥 의원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후원 제도의 문제점도 지금 일부 드러나 있긴 하네요. 제도 예. 자체의 문제점. 예, 예. 이런 곡절이 있었군요. 예. 자, 그리고 요즘 이거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고 많이들 쓰던데 그 셀카봉? 이렇게 본 네. 막대기 끝에 휴대전화를 매달아가지고 찍고 예. 그걸 왜 단속을 한답니까? 저도 차 안에 이거 선물 받은 게 있는데요. 네. 최근에 전자파 인증을 받지 않는 블루투스 셀카봉이 유통되고 있어서 내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셀카봉이라고 불리는 이게 이제 모노포드라는 건데요. 스마트폰에 장착해서 셀프 카메라를 찍을 수 있는 기구입니다. 이게 손으로 쫙 펼쳐서 예. 자기를 찍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예, 예. 좀 그림이 잘 안 나오니까 예. 여기 스마트폰에다 이제 봉을 답니다. 예, 그래요. 트라이포드 같은 기능인데 이렇게 손을 쫙 펼치면은 멀리서 이 원근이 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개발이죠. 이 블루투스를 이용한다는 거죠. 블루투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이제 그 이 전파를 이용한다는 거죠. 근데 그 전파를 허락받지 않고 쓰는 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또 주변의 전자기기, 디지털 기기에다가도 영향을 미치긴 하겠네요. 네. 블루투스 기능이면. 장애를 주거나 기기 자체의 오작동 또는 성능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파법에 규정된 전자파 장애 방지 기준에 적합성 평가 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야 할 텐데 전파 인증 그거 받지 않으면 쓸 수 없다는 겁니다. 방송통신기기를 인증받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처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 말이죠. 민간인들이 쓰는데 뭐 민간인들 뭐 이렇게 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는 겁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앞으로 만드는 것은 그걸 이제 미인증 뭐 이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인증을 하면 될 것이고 이미 판매가 된 것들을 그러면 사람들 다 길거리 풀어서 쫓아다니면서 이걸 단속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뭐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도저히 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뭐 한두 가지입니까? 처음부터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가 뒤늦게 안 이미 다 시중에 다 이런 저 셀카봉이다. 이게 뭐 중국산 뭐 해가지고 막 길거리에서 팔고 막 그런 걸 봤는데. 네. 아무튼간에 경찰 할 일 많습니다. 네. 저 뭐 특수팀은 또 저 누구 후원 그것도 해야 되고 여기 네. 또 셀카봉 쫓아다니면서 단속하고. 예. 네.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김영민 PD였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TV가 만우절인 4월 1일 오늘 거짓말처럼 30명도 채 안 되는 취재 제작 인력으로 거짓말처럼 매일 1시간짜리 생방송 뉴스를 만드는 TV방송을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박보아 PD.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국민TV의 첫 TV 프로그램은 밤 9시 당신의 진실한 메신저 뉴스K가 있습니다. 뉴스K 국민이 세운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듭니다. 네, 5시 48분 45초입니다. 게시판을 좀 보죠. 아, 여러분들께서 역시 많이 아시고 잘 설명을 붙여주셨네요. 저도 지금 김영민 PD의 브리핑을 들으면서 이게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그 수십만 개가 팔려나갔는데 어떻게 단속을 하겠다는 얘기인가. 그리고 모든 셀카봉 이게 다 단속 대상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우선 오케이마리님 견해를 보면 셀카봉 쓰는 사람들 뭐 쫓아다니면서 붙잡는 게 아니고 제조업체들을 단속하는 거다. 전파 인증을 안 받은 셀카봉을 들고 병원이나 비행기 타러 갔다가 혹시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아, 전자파, 무슨 전파의 전파에, 전파나 와이파이에 교란을 시킬 수 있는 모양이거죠. 이건 이렇게 셀카봉 이슈 되기 전부터 단속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에서야 하니까 좀 너무 늦었다. 그런 점에서는 타이밍이 안 맞고 직무유기적인 성격도 있었다라고 견해와 분석을 함께 해주셨고요. 이 말씀 들으니까 아까 뉴스들 브리핑 듣는 것보단 더 빨리 이해가 가긴 합니다. 그 다음에 둥이파파님도 셀카봉은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것만 단속 대상이다. 아하, 네. 그러니까 초기에 팔렸던 것들에는 이른바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그런 것은 아닌 모양이죠. 그리고 이거는 수입하는 사람들이 잘못한 거다. 전파 인증은 꼭 받아야 한다. 블루투스는 와이파이 주파수랑 겹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수입자만 처벌하는 것이지 사용자는 상관없다. 뭐 제조자도 처벌 범위에 들어가겠죠. 지금 여기서 둥이파파님은 수입자만 처벌한다고 그랬는데 국내에 유통되는 셀카봉이 다 100% 다 수입산, 외국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어쨌거나 그랬고, 그 블루투스 기능이라는 게 근데 뭡니까 이게? 그 뭐 같은 디지털 기기끼리 교신하는 그런 건 알겠는데 이 셀카봉에도 블루투스가 있는 모양이죠. 셀카 촬영 리모컨. 아, 리모컨. 수호천사장님이 이 또 좀 화가 나셨군요.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명박과 그 수하들에게 자전거를 선물로 주고, 자전거 4대강 하면서 왜 뭐 전 국토에 자전거 도로 만든다고 뭐 그랬잖아요. 왜 뭐 7,000km인가 만들겠다고. 일단 자전거를 선물로 나눠주고 보가 철거될 때까지 자전거 도로를 달리면서 식사는 큰 빛 이끼벌레, 후식으로는 녹차 라떼를 제공하겠다. 뽑아주실 거죠? 네. 서울 공돌이님, 아, 이분 닉네임 기억납니다. 언젠가 제가 방송 초기에 뭔가 아주 매서운 말씀을 써주셨던 견해였는지 재언이었는지는 명확히 구분은 안 되는데 그때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분인데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비정상을 고쳐서 정상 상태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으로 분류된 것들을 정상으로 인식하도록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네, 이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단어가 무슨 브랜드처럼 트레이드마크처럼 되어 있긴 한데 이거 실은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게 아니고 잘못된 거에 사람들이 익숙해지도록 하는 거다 이 말씀이죠. 네, 청와대 게시판에 이거 한번 좀 올려보시지 그러십니까. 대응이 답글을 거기서 뭐 다 답글을 단다 그러대요. 거기서 답글을 뭐라고 달지 궁금해지는군요. 워렌 버핏 67조께서는 새누리당은 친박 원내 부대표의 노란하나 윤상현, 김재원 등 국민 악동이다. 악동. 세월호든 누리과정이든 국민을 분노케 한다. 이런 사람들한테 국민 혈세를 줘야 하는가 그러셨습니다. 또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요원들의 불법적인 정치 개입과 조직적 관권 선거에 대한 엄벌 없이는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공정한 선거 관리 그리고 승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보수 수구파들이 60년간 벌인 부정선거 작태 이제는 끝내야 한다. 그렇죠. 부정선거 했을 때 꼭 투개표 부정만 의미하는 건 아니죠. 선거 관리 및 선거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다 총합적으로 말한다고 할 때는 부정선거의 개념을 좀 더 광의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유하나님, 사이버사령부가 아니고 사이코사령부군요. 입에 담기에도 더러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그 제가 오프닝에서 읽어드린 것들
저도 몇 개 이제 보도된 것 중에 발췌를 했는데 너무 수준이 떨어지더군요. 그리고 저렇게 달면 오히려 눈에 빤히 보여서 저게 무슨 효과가 날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치졸했습니다. 하긴 뭐 위에서 시키는 사람이나 또 시켰다고 이런 걸 하고 있는 자들이나 뭐 이렇게 수준 높게 뭘 하겠습니까만은 뭐 박근혜 뽑는 가장 큰 이유는 이쁘다는 거다. 일단 이쁘다. 안철수의 뿌리는 홍어 냄새가 난단께 일부러 또 이 부분은 전라도 사투리까지 썼더라고요. 노무현이한테 절을 했으니까 빨갱이잖아요. 뭐 이런 수준이란 말이죠. 정치판에 개입해서 판을 어지럽힌 것은 물론이려니와 국민들 수준을 아주 우습게 본 또 다른 의미의 모독이다.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오케이 마린께서는 그 사이버사 댓글들을 들으시고 이건 뭐 탱크만 밀고 들어오지 않았을 뿐이지 사이버 쿠데타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더불어 살자님은 어떻게 보면 쿠데타보다 더 악질적 행위다 그러셨고요. 네, 오늘도 뭐 많은 견해들 주시고 출석체크 인사들 고맙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게시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오늘은 조금 논쟁적인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견해를 많이 달리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견해를 말씀 올리겠고 들으시고 나서 뭐 어느 시간이 됐든 방송 끝나기 전까지 제 뉴스 행간이 오늘 제 코멘트에 대해서 기탄 없이 올려주십시오. 여러분과 실시간 그리고 대면 토론이 되긴 힘들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자유롭게 일단은 개진을 하고 싶습니다. 주제는 공무원연금 개혁 언제까지 끝내야 할 것인가, 이 과정에 임하는 야당의 태도, 이런 것들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자 중앙일보 사설 제목은 야당의 사회적 합의기구 타령 한가하다라는 겁니다. 이 제목이 꼭 제 마음에 쏙 드는 건 물론 아닙니다. 이 사설을 일단 텍스트로 골랐습니다. 앞부분 한번 들으시죠. 공무원연금 개혁이 산으로 갈 상황에 처했다. 개혁의 한 축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계속 주장하면서 굽히지 않아서다. 급기야는 어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참여하기로 했다. 이것이 의미 있는 합의인 양 내세웠다. 새누리당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연금개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태세다. 그러면서 수치 검증 작업을 한다며 아직도 독자적인 개혁안을 내지 않고 있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과거를 되짚어보면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다. 2009년 개혁 때 연금발전위원회에 공무원 노조가 참여하면서 정부가 만든 1차 안보다 개혁의 강도가 대폭 후퇴한 전례가 있다. 네. 일단 중앙일보의 논지는 방금 들으신 부분에서 유추할 수 있고 짬짬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회적 합의 기구가 말은 좋은데 유명무실해지고 실질적으로는 시간 끌기로 악용될 소지가 대단히 많다. 그리고 전례에 여지껏 공무원 노조 측에서 해온 바에 비추어 보면 이런 기구를 만들어 놓고 이걸 무력화시키거나 이곳에 참여해서 개혁의 강도를 현격히 약화시키는데 이용돼 왔다. 그리고 공청회 이런 것들을 물리력으로 제지하는 일도 서슴치 않아서 굳이 이 사회적 합의기구가 필요하냐? 그러지 말고 지금 속전속결로 연내에 입법하자.
라는 겁니다. 다분히 청와대에서 하고 있는 생각과 대단히 흡사합니다. 제가 그 중앙일보 사설의 주요 요소 대목을 다 동의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아닙니다. 사회적 합의 기구도 필요하면 만들어야죠. 그렇지만 그게 그냥 논의를 위한 기구,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또 뭐 밀고 당기고 뭐 하다가 시간 보내고 그러다가 별 소득도 없이 그렇게 유야무야 되는, 그렇게 운영될 소지가 대단히 농후한 거라면 저는 차라리 반대합니다만, 본질적 의미로 기능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갖춘다면 저는 사회적 합의 기구 그거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중앙일보의 논조의 기본 베이스,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을 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서둘듯이 뭔가 몰고 가야 한다, 강력한 목표의식과 지향점 그리고 시한 이런 것도 설정을 하고 몰고 가야 한다, 그럴 필요가 있다, 그만큼 공무원 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이 문제의식에는 그 부분만큼은 완벽하게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텍스트로 삼은 게 이걸 비판하고자 함도 아니고 이것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면서 그거에 살을 붙이는, 뭐 일테면 한겨레 이봉석 칼럼 같은 거는 제가 주로 그런 입장을 취해왔었는데, 아 이동욱 칼럼이었군요. 그 이동욱 칼럼을 제가 여지껏 두 번, 세 번을 인용했는데 그 세 번 다 물론 이제 큰 틀부터 작은 것까지 제가 대단히 유사한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견해를 입론을 강화하고 보론하는 차원에서였지만, 오늘 이 경우는 비판도 아니고 뭐 그 반대도 아닌 그런 식이라는 것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난 2009년에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연금발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드는 거죠. 지금 우리 뭐 한다고 해도 대강 그런 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무원 노조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2009년에도 우여곡절 끝에. 그런데 정부가 애초 내놓은 시안보다 개혁 강도가 대폭 후퇴했었습니다.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연금 개시 연령, 지금 요번에도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되죠. 지금 65세로 하겠다는 게 새누리당 아닌데 공무원들은 많이 반대하고 있죠. 근데 2009년에도 공무원 노조가 이 사회적 합의 기구에 참여해서 어떻게 하자고 바꿔놨냐면, 아직 공무원이 되지도 않은 신규 공무원들, 그러니까 앞으로 공무원이 될 사람들은 연금 개시 연령을 65세로 늦추고 현재 공무원인 사람들은 그냥 60세로 그대로 하자 이랬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인상폭과 연금 지급률 인하폭을 대폭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적어지는 것을 최대한 저지시킨 겁니다. 그래서 당시 1차 안에서 제시한 개혁 목표가 대부분 와해됐습니다. 또는 현격히 약화됐습니다. 지금 2009년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에 정부가 짜놨던 안이 실질적으로 지금 새누리당 안하고 대단히 많이 흡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놀랍다고 할까요? 2009년 훨씬 이전인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부 장관으로 있을 때, 복지부 장관으로 가기 전에 의원 시절에 대표 발의를 한 게 하나 있는데, 공무원 연금 개정안. 그때 유시민 의원 등이 낸 법안과 지금 새누리당이 만든 법안이 대동소이합니다. 다섯 개의 대원칙이 있는데 네 가지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 다섯 개 중에 네 가지는 똑같고 한 가지 부분은 당시 유시민 의원이 발의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급진적입니다. 지금 새누리당 안이. 급진적이라 함은 공무원들에게 더 많은 희생과 뭐 이런 것을 요구한다고 들릴 수도 있을 것이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급진적이라면 좀 진보적 계열의 연금 공부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한다, 그 방향으로 가야지 국민들에게 끼치는 세 부담이나 신세, 그다음에 후손들에게 미치는 부담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라고 할 것이고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뭐 가혹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어느 편을 굳이 들어야 하는 문제라고 본다면 사실 본질적으로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이건 공무원 다 합쳐봐야 100만인 공무원들보다는 전체 그것을 담세할 그것을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전체 국민의 입장에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공무원들 애쓰고 박봉에 야근 많이 하고 우아래 눈치 보고 그러느라고 힘들다는 거 알지만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 알지만 그래도 공직이 갖고 있는 상징성과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또 달리 공 퍼블릭 할 때 쓰는 그 공 사사로운 게 아닌 공적인 그 공자를 붙여주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최종적으로 그리고 대승적으로는 국민에게 국민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2009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5년 전에 공무원 노조의 참여로 인해서 개혁 효과가 상당히 떨어졌고 그래서 지금 다시 또 공무원 개혁 공무원연금 이거 손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만약에 지난 5년 전에 2009년에 또는 그 이전에 2006년에 유시민 의원이 당시 발의했던 그게 국회에서 논란 끝에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입법화가 됐다면 2009년에 이럴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2014년인 오늘 다시 그럴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2006년에 유시민 의원이 발의했던 그거 제대로 논의되지도 않고 그냥 계류 상태로 끝났습니다. 왜? 정부에서 그걸 추진할 의사 끝까지 추진할 의사가 없었어요. 물론 뭐 당시 노무현 정부 때 안전행정부 그때 행정안전부였죠. 거기에다가 말을 해서 하기는 했는데 일단 논의는 시작했다가 공무원들의 반발에 밀렸고 그 다음 총선인가가 오면서 그냥 흐지부지 돼버렸습니다. 2009년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뭐 갑자기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공무원들을 못 살게 하는 연금 개정안은 아니라는 것. 멀리 올라가면 2006년, 가깝게는 2009년에도 이미 지금과 같은 대동소이한 안이 나왔었다. 그 말은 공무원연금법이 나가야 할 방향은 지금 새누리당이 제시하고 있는 새누리당 안이 거의 맞다. 그 얘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군요. 제기되고 있거든요. 해법은 거의 그게 유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에 부딪혀서 와해되거나 선거 때문에 미적미적하다 보니까 안 되고 하니까 똑같은 시험 문제를 지금 세 번 보는 겁니다. 말하자면 수능 시험 삼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근 10년 안쪽의 히스토리만 살핀다 하더라도. 그러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지난 2009년에 아주 미미하게 고쳐졌기 때문에 그 5년 동안 개혁이 현저히 약화되면서 얼마의 지출이 벌어졌느냐? 우리 세금 8조 원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난 5년간. 그러니까 2009년에 제대로 좀 뭘 했다면 당시 이명박 정부죠? 그때 확실히 뭐 4대강 밀어붙이듯이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그때 그래서 제법 골격을 갖춰서 고쳐놨다면 8조 원은 안 써도 되게 되는 거였고 지금 또다시 뭐 치열하게 논란을 하고 공투본이다 공노총이다 이래가면서 뭐 언제 하느니 마느니 이러고 뭐 반정부 뭘 버리겠다는 이런 사회적 비용 안 치러도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시한을 정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다만 마치 무슨 십진법에 따라서 또는 뭐 게으른 학생이 방학 개학식을 앞두고 부랴부랴 막 밤샘치기 숙제 이런 거 들어가서 개학 전날까지 뭐 다 치운다. 일기도 몰아서 하루에 다 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졸속이고요. 그래서 뭐 12월 30일 안으로 올 2014년 이 가기 전에 이걸 끝낸다. 그 너무 군사작전 하는 것 같긴 해요. 일테면 해가 바뀌어서 1월 말일까지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2월 말일까지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한두 달 늦어지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시한을 정하고 그때까지는 반드시 해낸다. 만약에 그때도 타결이 안 되면 어떤 원칙을 가지고 그건 관철하겠다.
이건 지금 여야 간의 법을,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하는 사항이긴 한데, 그 법의 대상이 명확히 전체 국민이 아니고 딱 100만 명 공무원들 신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사용자인 국가, 정부와 고용자인 공무원들 사이에 일단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뭐 전체 국민으로 확산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머리 아프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우리는 이해관계자죠. 왜? 우리가 내는 돈으로 그 돈이 공무원연금이 집행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보고받을 의무와 권리는 있지만 우리까지 싸잡아 들어가면서 마치 공무원들이 우리를 볼모로 뭘 한다거나 투쟁한다거나 그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보고요. 청와대에서도 12월 31일 내 처리 그러면서 국회와 공무원 노조를 이렇게 막 거칠게 압박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 여유는 주자 말입니다. 한 달이 됐건 두 달이 됐건 또는 뭐 내년 상반기 상반기가 아니고 내년 1사분기 그러면 3월 말까지가 되겠죠. 그때까지는 무조건 저 뭐 끝장 토론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낸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양자가 갖고 있는 마지막 플랜 B, 그러니까 최상안 말고 최종적인 차선안 그거 가지고도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한다 이런 걸 미리 국민들한테 밝히고, 저는 그 과정으로도 이미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대부분이 그렇게 하면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사회적 합의 기구 만들면 또 누구 임명하고 뭐하고 자료 찾고 뭐하고 뭐 공청회 하고 자꾸 길어집니다. 기구를 하나 만들면 최초안의 요식을 갖추기 위해서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좋은 해결책을 위해서 가는 도중에 치러야 하는 비용이라면 당연히 하겠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형식적으로 흐르거나 그 과정에서 수가 틀리면 뭐 사회적 합의기구 뭐 탈퇴를 뭐 압박한다거나 뭐 이러면서 또 이제 자꾸 문제가 불거지고 그럽니다. 그럼 그 기구가 깨지면 논의할 틀이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건 기구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제도적 장치를 갖추지 않으면 굳이 그 기구에 연연해 하지는 말자라는 게 저의 생각이자 주장이기도 합니다. 지금 새누리당 안으로 공무원연금을 개혁했을 때 공무원들이 크게 덜 받게 되고 노후가 힘들어진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에게 시뮬레이션을 시켜봤습니다. 이거는 공무원 노조 측에서도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지금 방식대로 고치더라도 공무원들의 생애소득, 그러니까 평균적인 나이로 공무원이 돼서 정년을 다 마칠 때까지 근무하는 것을 상정하는 거죠. 그랬을 때 민간에서 일하는 경우보다, 이때의 민간은 뭐 탑클래스 급여를 지급하는 그것은 아니고요. 100대 기업의 평균치인가 그랬을 겁니다. 제가 그건 100대, 제 기억이 아마 맞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과 견줘봤더니 민간보다 그래도 평생 버는 평생 소득이 1억 2천만 원이 더 많았습니다. 그건 임금 총액 자체는, 그러니까 월급 총액 자체는 기업보다, 민간 기업보다 조금 작았지만 정년이 길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더군요. 정년이 평균 5.6년인가가 긴 것으로 나왔습니다. 민간 종사자들보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전체 공무원 100만 명 중에는 약 만 명이니까 약 1% 정도밖에 해당은 안 되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꽤 있죠. 공무원을, 그러니까 고위공무원으로 옷을 벗은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공무원을 그만두고도 다른 데 재취업을 해서 연봉 보통 1억 이상 받는 자리로 가죠. 기관장이나 무슨 본부장 또는 감사 임원 이런 걸로 가면 다 당연히 연봉 1억은 당연히 넘죠. 요즘 어딜 가나. 그러니까 공무원을 고위공무원으로 퇴직을 하고 다른 데서 연봉 1억 이상을 받으면서 지금 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소득이 뭐 월 400만 원 이상인가를 올리면은 받게 되는 연금의 반만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득활동이 없어지면 다 받죠. 그렇게 해서 연봉 1억 원 이상을 받으면서 연금은 50%를 받는 퇴직공무원이 8,600명, 그러니까 한 9,000명쯤 됩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조금씩 늘어나겠죠. 아무튼 이런 사람을 포함해서 전체 공무원들을 위해서 2080년, 굉장히 요원한 얘기처럼 들리죠. 그렇지만 2080년이면 우리의 후손이 살아야 할 그 시간입니다. 우리의 아들 또는 그 아들의 아들,
사람들이 일해서 부담해야 하는 때, 그때까지 연금 적자는 얼마가 되는 줄 아십니까? 무려 836조 원입니다. 그리고 이 돈을 나와 나의 아들과 내 아들의 아들이 계속 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민간 종사자, 민간 기업 종사자보다 생애 소득이 1억 2천만 원가량 더 많은 공무원들의 상대적으로 부유한 윤택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836조 원을 나누어서 부담해야 합니다. 이게 옳습니까? 이게 공무원 맞습니까? 저는 이 문제가 정쟁화되는 것에도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무슨 새누리당과 뭘 얻어내기 위해서 이것을 틀어잡고 이거를 주어라 그럼 나는 요걸 주겠다, 이것은 올바른 원내 전략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연금 개혁은 여야 간의 문제 또는 보수와 진보 간의 진영 논리가 아니라 그냥 쉽게 말하면 돈 문제입니다. 돈, 자원의 배분 문제이고, 후세에게 부담을 지우느냐 아니면 우리 세대에 적합한 선을 찾아서 후세한테 과도한 짐을 끼치지 않게 하느냐, 즉 염치를 좀 차리자, 그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54년 전에 설계된 공무원 연금을, 근데 그 이후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선 평균 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해 있고요. 54년 전에 공무원 연금을 설계할 때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그냥 막연한 장래가 아니라 이미 현실화되어 있으면 그 사회경제적 변동 요인을 반영해서 재설계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이것은 저항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울러서 아까 불철주야 나라를 위해서 선거 때마다 안구 건조증을 무릅쓰고 골방에서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붙잡고 애쓰면서 댓글을 달아오신 그 수많은 군인들, 그들에게 지급되는 군인연금도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만 손대고 군인연금은 놔둘 겁니까? 사학교원들, 그 사립학교 교원들, 이 문제도 함께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이 아닌 특수연금의 모든 직역을 함께 통합해서 다루고 동일한 룰을 적용해서 공무원 따로, 군인 따로, 뭐 사립학교 교원 따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요. 현행 그냥 일반 국민들이 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나머지 특수연금들 사이의 차이를 최대한 좁혀 놓는 게 국민 통합에 직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체 국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사회적 기구, 뭐 그 이름은 뭐가 되어도 좋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언제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결론을 낸다, 그렇지 않으면 뭐 승복한다, 이런 그 대타협의 또 선언, 대국민 선언 같은 걸 해서 활동 시한을 정하되 지금 청와대가 밀어붙이는 것처럼 연말까지는 무조건 끝낸다, 마치 9월 1일이 계약이니까 8월 30일까지는 밀린 일기 다 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지는 말자 이거죠. 왜냐하면 공무원들에게도 분명히 자기들의 안을 내세우고 토론할 시간은 필요할 테니까요. 그렇지만 국민을 볼모로 하지는 말자.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만 손대지 말자. 국민연금을 제외한 모든 특수직역 특수연금들을 다 함께 동일한 원칙으로 다루자. 그리고 국민연금과 특수연금 사이의 괴리를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 좁혀놔야 한다. 이게 국민통합이고 돈의 배분에 있어서 염치를 되찾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새누리당과 파트너가 아니라 국민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당론을 정하고 행동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합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뭐 6명까지
뭐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 제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지금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누리과정 예산 편성 두고 뭐 합의를 했다가 원내 수석부대표가 와가지고 확 뒤엎어버리고 그래서 뭐 교육부총리도 뻘쭘해지고 이거 오늘 왜 이럽니까? 그 새누리당은 김재원 원내 부대표가 총사령관입니까? 일단 뭐 오늘 지금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이 김재원 원내수석 대표 측 말로는 이 욕을 하도 먹어서 오래 살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일단 뭐 오늘 김재원 원내수석이 그렇게 나선 건 좀 뭐랄까 악역을 자처했다 뭐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아니면 좀 과하게 좀 자신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좀 과하게 설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아서 마땅할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인 내용들은 다들 아실 테니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네, 스트레이트 뉴스는 전했습니다. 네네. 네. 오늘 아침에 황우여 지금 이제 교육부 장관이면서 이제 사회부총리죠. 예. 이 황우여 부총리가 이 아침에 이 교문위 간사인 김태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태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잠깐 좀 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동안에 이제 야당에서는 그 2조 1500억 원 누리과정 예산 전체를 이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이제 한 발 물러서서 내년도에 누리과정이 이제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 확대되는 순증분 5600억 원 정도만 일단 예산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지방채 발행을 우리가 동의를 해줄 테니 일단 그 정도 선에서 좀 합의를 하자. 이제 이런 제안이 야당 쪽에서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황우여 총리가 뭐 다른 사실 교육 현안들도 지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협의를 하고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일단은 교문위에서 안을 그렇게 올리고 교육부 예산으로 5,600억 원 증액해서 편성하는 걸로 해서 예결특위에서 좀 논의를 하게 하자. 이제 이런 정도의 구도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문위 간사인, 여당 간사인 이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에게 황우여 부총리가 전화를 해서 그 김태년 의원, 국회의원회관에 김태년 의원실로 좀 와달라라고 얘기해서 이제 3자가 그러니까 여야정 예. 3자가 이제 구도 합의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구도 합의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이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가 정면으로 이 합의를 번복하고 이 합의 사실이 없다. 원내 지도부에서는 그런 의사가 없다.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표명을 하고 나선 겁니다. 예.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저께, 그러니까 어제 그 교문위 파행 사태와 관련해서 양당 원내수석 부대표와 여야 교문위 간사 이렇게 네 명이 만난 그 협상 자리가 있었는데요. 예. 이 협상이 이제 결국 결렬이 됐다. 이렇게 여야가 브리핑을 했는데 지금 야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저께 이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이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이 이 좀 양보안을 먼저 제시를 했고 그래서 김재원 원내수석이 그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고 합니다. 이건 예. 이제 야당 쪽 주장이고요. 그런데 김재원 원내수석 쪽 여당 쪽 얘기는 그때도
뭐 분명하게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 절대 예산에 직접 편성을 하는 건 지금 어렵다. 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서 양측 주장이 엇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이 야당 쪽에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이제 양보안을 냈고 또 교육 현안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이 교육 수장인 이 황우여 부총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했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그 해당 상임위원회 여당 당사가 동의를 한 이 3자가 이 구두로 합의한 내용을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교문위 파행 사태 지금 오늘로 9일째인데요. 예. 교문위 파행 사태도 막을 수 있고 사실 예산안 심의 과정도 좀 더 순조롭게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집권 여당의 이 원내 사령탑의 핵심인 원내 수석 부대표가 정면으로 이걸 뒤집었다는 점에서 이게 아마도 앞으로의 향후 여야 관계 그리고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 이 내내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양 기자, 그 원내 수석 부대표가 네네. 상임위원회 여야 간사하고 부총리 겸 장관이 합의한 것을 이렇게 뒤집을 만큼 세다고는 잘 안 보이는데 혹시 김재원 원내 부대표한테 의류의 돌쇠 같은 청와대 쪽에서 무슨 사인이 와서 이렇게 확 뒤집어버리고 그런 건 아닐까요? 일단 뭐 그 개연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어제 그 사자 협상 자리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자리에서 이제 야당 쪽에서 그 5,600억 원만 일단 순증 예산 편성을 하고 교육부 예산에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지방채로 발행을 하되 이 지방채 발행할 때 중앙정부가 보증서고 이자 내는 거는 니네가 그러니까 여당 정부 여당 쪽에서 그럴 가능성을 내비쳤으니 그거를 확답을 해달라 뭐 이제 이런 제안을 했는데 예. 그 논의 과정에서 김재원 원내수석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서 전화 통화를 했고 그 이후에 와서 아 그건 어렵다라고 이제 그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전화 통화하고 했다는 거는 뭐 양측이 모두 인정을 하고 있는데 예. 야당 쪽에서는 그것 때문에 이 청와대에 하명 받은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 김재원 원내수석 쪽에서는 그게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예. 부총리 경제부총리하고 통화를 해서 상의를 했더니 아무래도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어렵다라는 뭐 결론을 냈다 뭐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통화 기록을 우리가 보자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오늘 비저 청와대에서 대통령하고 여당 네네. 지도부 회동했는데 뭐 야당 문희상 대표는 아 지금은 내가 만날 때 아니다 이러면서 미뤘다 그러고 어떤 얘기들이 네네. 오갔답니까? 일단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는 지금 최근에 어쨌든 이제 예산안 심의 예산안 뭐 처리하는 게 지금 정부로서는 발등에 불인 거고요. 여권 전체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현안들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한 호주 FTA 그다음에 한 캐나다 FTA 지금 이제 국회 외통위를 통과했고 이제 비준 문제가 남아 있죠. 그렇죠. 이 비준을 좀 빨리 해달라, 빨리 좀 처리를 해달라 이런 당부를 요청을 지금 청와대가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이제 공무원연금 개혁 부분과 관련해서 좀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원칙적으로 어쨌든 연내 처리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그 회동 자리가 좀 뭐 특별히 아주 정치적인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예. 다만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 오늘 뭐 김무성 대표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사실 이 여야가 지금 특히 이제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 전국 현안을 풀어갈 지금 막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몇 가지 지렛대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게 이제 예산안 또 사자방 국정조사 뭐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들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와 회동하는 것 그건 사실 의제가 현안과 관련한 의제가 분명하게 매듭지어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면 사실 야당 지도부가 그것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점에서 보면 이 청와대 정무라인의 좀 기능과 역할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다시 한번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대통령 입장에서야 뭐 당연히 이제 해외 순방 중에 뭐 여러 곳을 돌아다녔고 정상회담도 몇 나라와 했고 FTA도 두 개나 체결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국회 협조를 얻고 싶었겠지만 네. 지금의 여야 관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청와대가
아울러서 좀 보려는, 그래서 야당을 좀 배려하고 이 국정의 동반자 파트너로 보는 그런 좀 배려와 시선, 시각 이런 것들은 좀 너무 무디지 않은가, 이런 비판을 받아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새누리당 혁신의 아이콘 이준석 전 비대위원. 그의 혁신은 왜 물거품이 되나. 너무나 자신감 넘치는 실패담 나열하기. 한겨레 TV 정치 토크 돌직구 방송 내용. 저는 그 우리 총선 때 비대위원, 그 소위 말하는 3인방이라고 하는 사람들 항상 얘기하지만은 저는 저희가 문지방을 못 넘은 거에 대해서 제 책임을 약간 통감하고 있어요. 문지방을 넘는다는 거는 예를 들어 저희가 총선 때 저희 셋이 어쩐 똘똘 뭉쳐가지고 공천이나 이런 데에, 사실 공천위원은 아니었지만 공천의 영향도 행사하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때 그래서 그 당시 뭐 이용주 박상일이라든지 뭐 역사관에 좀 문제가 있는 후보라든지 거부권 비슷한 걸 행사했죠. 거부권 비슷한 행사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그렇다면 경제 민주화론자들이 국회에 충분한 수가 들어갈 수 있게 했느냐,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그때 비례로 이제 경제 분야로 들어가시는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강석훈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안종범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대부분 경제 민주화와 관련 없는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그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거를 아 그래도 대통령의 의지가 있으면 괜찮, 약간 좀 어떻게 하면 나이브하다거나 아니한 인식을 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를 저희가 총선 대선 끝나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그 총선 결과 나오자마자 바로 그 당시에 전혀 경제민주화 관계없는 이제 이항구 대표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말씀하기 시작하면서 정책 기조가 어그러지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본인이 입안했던 줄푸스의 기조로 이제 다시 정책 전환을 하게 되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했었거든요. 제가 여기서 약간 좀 웃긴 비화를 지금 한 번도 어디서 공개 안 했던 걸 얘기해보자면, 마지막에 저희도 너무 불안해가지고 제가 김종민 장관님한테 그때 아 이건 근데 이 멤버로 저희가 경제민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라는 말을 했었는데 그때 굉장히 그래서 저희도 난감해가지고 아 되겠지라 생각하다가 마지막에는 제가 아 장관님한테 그래도 저희 비례명단에 그래도 경제민주화 론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한 분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마침 그때 유종일 교수님이 새정치연 아 그 민주당에서 예. 공천 탈락하셨어요. 그때 탈락하셨어요. 그래서 아 제가 유종일 교수님 어떻게 한번 섭외하게 우리가 어떤 판이라도 짜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남의 돌이라도 빼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 상황으로 그때 판을 만들려고 했던 적이 있었고, 그래서 진짜 진지하게 저희가 회의에서 제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민주화를 하기 위해서 인재를 모은다는 과정 속에서, 왜냐하면 그때 지역구 공천에서도 보면은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 나성민 의원 같은 분들. 형님은 저 별로 관계가 없는 분. 마지막에 살아나셨어요, 또 거기서 또. 그래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경제, 나중에 그 향후 재경위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예. 경제 쪽 보면은, 아, 여기는 경제민주, 무색무치도 아니고 진짜 반경제민주화 론자들로 다 이제 뭉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너무 절박해서 유종일 교수님이라도 모셔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회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저희가 실패하셨군요, 그 부분은. 그런데 재보선 앞두고 급조된 이준석 혁신이 기자들도 굉장히 좀 네, 비판적으로 봤고요. 그렇죠. 재보선 끝나고 딱 이용해 먹고 딱 잘라버리고 이런 꼴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 이준석 뭐냐 실망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결국 주어진 세팅 안에서 어떻게 해내느냐가 예. 중요한 건데 이번에 재보선만 있었다면 혁신이가 다른 방향으로 갔을 겁니다. 근데 재보선과 전당대회가 있으면서 전당대회 새로 선출된 지도부가 전에 혁신이를 이제 추인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 안전장치들 마련하려고 노력 많이 했던 거죠. 예를 들어 김무성 대표한테 가서 서면으로 이걸 받아내기도 하고, 아니면 또 영상물로 남겨가지고 이거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남기기도 하고 많이 노력했던 편인데 선거의 압승이 오히려 독이 됐던 것 같아요, 보니까. 김무성 대표가 너무 많이 이겼다? 모호한 거죠. 혁신 드라이브나 이런 것들이 공을 세운 거냐, 아니면 또 김무성 대표라는 사람이 공을 세운 거냐, 아니면 또 반대로 박근혜 정부가 또 지지를 받은 것이냐에 대해서 모호한 상황이 가가면서 그 동력을 얻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제가 그 실패는 경험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동력을 얻는데 실패했다는 거는 이제 혁신을 하는 분들의 생각이신 거고요. 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혁신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거죠. 저는 그래서 김무성 대표에게 그래도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김무성표 혁신은 그럼 무엇이냐에 대해 가지고 지금 김문수 위원장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외주 준 거잖아요, 자기가. 노동 무임금, 네. 출판 기념의 금지, 뭐 네. 이런 거, 세비 동결. 정작 거기에서는 또 좌장격인 김성태 의원이 또 혁신이부터 혁신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시고 계시니까 제 생각엔 김무성 대표께서 뭐 보수 혁신이라는 상당히 좀 자기 모순적인 말을 지금 들고 나오셨잖아요, 보면은. 그 말을 과연 어떻게 구현할지 돼가지고 아까 제가 김문수 위원장의 그 안들이 때려미는 수준이라고 그랬는데
그 김무성 대표 본인이 내놓으신 것들은 또 약간 비누칠한 수준으로밖에 못 간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승용차 바꾸고 술 안 먹는다, 이코노미 탄다 이코노미 타고 뭐 이런 것들이죠. 국민들 볼 때는 도대체 이준석 혁신이 뭘 했냐 이런 의문이 있어요. 결국은 실패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혹시 다음에 혁신을 맡으면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각서를 미리 받든가. 제가 이번에도 각서 받긴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각서 소개해 보시죠. 전당대 캠프에 발송해가지고 서면 답변 받은 게 있어요 전부 다. 이거 하면 이렇게 하겠다. 이거 하면 예를 들어 인사검증안에 보면 김무성 대표도 원론적 찬성한다라고 써서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논의가 지지부진한 거죠 보면은. 새누리당 혁신의 아이콘. 혁신은 헌신짝처럼 내버려졌으니 그는 새누리당 헌신의 아이콘이 된 것은 아닐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6시 35분 막 시작됐군요. 오늘 상당수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아이들, 학생들 급식이 이루어지지 못했죠. 아실 겁니다들 아마. 그 이유는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이 오늘부터 총파업에 나섰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일선학교의 급식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입니다. 보수 언론에서는 이번 파업으로 각 학교의 급식 차질 상황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전파를 하고 그랬는데 이런 일이 올해 처음은 아니었죠. 도대체 왜 파업이 되풀이되는지 고혜경 전국 학교 비정규직 인천 지부장 맡고 계십니다. 전화 연결해서 속사정 좀 들어보겠습니다. 고혜경 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인천 지부장 고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인터뷰 진행 동안 호칭을 할 일이 있으면 고 지부장님 이렇게 해도 되겠죠? 네. 네. 오늘 파업이 있었는데 우선 그 전에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이름 네. 자체가 그렇게 많이 보도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생소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노동자들의 조직체인지 우선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많게는 80여 직종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 인천에도 50여 직종이 되는데요. 학교 안에 급식실, 교무실, 행정실, 과학실, 특수 실무원, 특수 그 아동 장애아를 케어하는 특수 실무원, 뭐 방과후 교실, 영어 회화 강사, 스포츠 강사 아주 다양한 직종이 그렇게 비정규직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한시적 파업이긴 한데요. 지금 오늘 하루인가요? 아니면 며칠 동안 파업이 예정되어 있는 거죠? 내일까지 이틀이요. 이틀 네. 네,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요구사항, 최대 쟁점은 뭡니까? 가장 큰 요구사항은 지금 저희가 3만원 호봉제. 저희가 그동안에 임금 체계가 10년을 일하나 1년을 일하나 이렇게 똑같았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올해 임금 체계가 바뀌면서 근속수당 2만원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제 또 10년의 상한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10년 이상을 근무해도 10년 동안에 그 근속수당밖에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 근속수당이 어쨌든 기본급으로 포함되는 3만원 호봉제를 요구하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방학 때 임금이 없어요. 방학 때, 그러니까 방학이 아닌 달에는 월급제, 그리고 방학인 달에는 일당제 이런 개념으로.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8월에는 한 30만원, 1월에는 0원에 이제 월급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방중의 생계가 네. 참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 그 방중의 임금, 좀 대책 마련해달라 이런 거 있고 또 저희 학교 안에
정규직들은 정액급식비를 13만 원씩 받으면서 밥값을 내고 먹지만 네. 저희들은 그 급식비를 받지 않고 또 저희들이 돈을 내가면서 이제 이렇게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또 다른 차별을 겪고 있어서 이제 그런 정액급식비 수당 신설 이제 주로 이제 이런 거 그리고 전 직종 처우 개선 수당 학교 비정규직 중에 다양한 직종이 있지만 수당을 못 받는 직종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을 이제 전 직종이 다 같이 동등하게 이렇게 달라는 그런 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 들어보니까 전 분야의 비정규직들이 겪는 부당한 처우 그리고 형편없이 적게 받거나 뭐 최저 이런 것도 위협받는 그런 것들이 아주 다 집약돼 있다시피 하는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에 고용 대상, 계약 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계약 다 학교 대상은... 교장입니까? 아니면 교육청 단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인력 파견 업체 이렇게 해서 대표로 학교 하는 겁니까? 예, 지금까지는 학교장이 이제 주로 사용자였는데요. 네. 지금 저희가 법적인 판결을 받아서 이제 교육감이 사용자로 변경되는 그래서 2015년이면 거의 전국 어느 지역이나 교육감이 사용자로 이렇게 변경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의 사용자는 교육감이어서 교육청과 단체교섭도 하고 있고 임금교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장이 아니고 이제는 그 네. 단위별로 교육청의 교육청장과 네네. 교섭을 하시는군요. 네, 지역의 교육감. 네, 지역의 교육감. 그러니까 교육 행정 업무의 최고 책임자와 네네네. 교섭을 하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러면 그쪽하고 사용 계약을 맺고 근무하게 네. 되는 학교는 뭐 누가 배정을 받는 겁니까? 노동자들이 선택을 합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원래 처음 학교장 채용 들어와 있어서요. 지금은 이제 그 있는 학교에 그대로 근무하면서 이제 정원 관리나 이렇게 할 때 전보 발령 같은 것도 이제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됐습니다. 네. 이번 파업 오늘 내일 치러질 파업 어느 정도 파업 참가율이 얼마나 된 걸로 집계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전국에 1200 학교에 1만 명 정도 참가했습니다. 예. 총원이 몇 명이죠? 저희 조합원이요? 네. 저희 조합원 총원은 한 4만 명. 그런데 네. 만 명 정도 참여하셨다, 네네네. 파업에. 그럼 약. 근데 지금 잠정 집계니까. 합의한 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임단협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파업을 좀 유보한 지역이 몇 지역 있어서 그 네. 지역을 빼고, 예, 1200 학교에 1만 명 정도 오늘 파업에 참가했습니다. 그러면은 거칠게 계산했을 때 파업 참가율이 파업 예외 지역을 빼고 나면 한 50%쯤은 되는 겁니까? 그 이상입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아니 뭐 숫자보다는 그 파업 참가율 이런 것들이 조직화된 동원의 힘 이런 차원에서는 좀 의미를 갖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네네네. 그 아까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들어보니까 네. 직접 조리나 급식 업무에 주로 많이 투입 그쪽을 다 담당하고 계시는데 정규직 아마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또는 학교 행정직이나 사무직들 이분들은 뭐 정규직이니까 비교할 수 없는 대우에다가 점심 수당을 받아서 그 돈으로 급식을 사 먹는데 지금 네. 비정규직 이러신 분들은 자기 쉽게 말하면 내가 짓는 밥 네, 내 돈 네, 네. 주고 이제 사 드시는 그런 거네요. 네. 아까 네. 언급하신 거 말고 또 정규직과의 네. 차별 중에서 이건 좀 너무 심하다거나 네. 개선이 돼야 되겠다. 이번 파업에 네.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긴 하지만 이런 건 참 고충이 크다. 혹시 그렇게 네.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다면 편하게 말씀하시죠. 저희 이제 다른 지역은 지금 다 저희 그 처우 개선 가지고 투쟁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인천 지역은 좀 특이한 이제 좀 특이하게 처우도 이제 가지고 하고 있지만 고용 문제에 네. 그게 굉장히 지금 심각해요. 저희 인천에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사서 190명이 계시고요. 아, 비정규직입니까, 그분들도? 네. 비정규직이고, 또 지금 그 전문 상담사, 그러니까 아이들 그 뭐 네. 학교 폭력이나 좀 이렇게 그 힘든 아이들을 케어하는 예. 전문 상담사 선생님이 인천에 160명이 계신데, 이제 이분들이 고용이 지금 12월 말로 다 이제 대량 해고가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똑같은 비정규직인데도 이제 1년 그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학교 차원에서 좀, 그러니까 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 좀 전략하려고 하는 그런 게 많아서 인천은 특히 그 10개월 계약을 하고 또 이제 12월에 계약 만료를 하고 네. 다시 2월 달에 다시 이력서를 들고 또 다른 아하. 학교를 전전해야 되는 이런 예. 상황이 지금 발생이 됐는데요. 지금 2015년도에도 지금 그렇게 340명의 그 비정규직들이 또 그렇게 새로운 학교를 서로의 경쟁자가 돼서 찾아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교육청이 재정이 너무나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 이분들을 다 구제하기 어렵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교육청 앞에 지금 현재 노숙농성 3일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써야 할 곳은 많고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것도 참 딱한데 혹시 12월 말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고 내년 2월에 다시 취업을 네. 하게 되는 게 방학 중인 1, 2월 달에 필요 없는 경비를 지출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원래 방학 중에는 거의 지급되는 임금이 없다면서요?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단 몇십만 원이라도 지출되는 걸 막기 네, 위해서 네. 교육청은 일단 네. 고용관계를 해소시켰다가 그렇죠. 새학기를 앞두고 또 그런단 말이죠. 네. 왜냐하면 이제 1년 계약을 하다 보면 또 퇴직금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 뭐 또 이제 예, 근데 이제 사실 그 전문 상담사 직종은 아이들이 그 굉장히 막 힘들 때 와서 상담을 하고 이러는데 또, 얼마 전에 저희가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네. 어떤 선생님의 발언을 통해서 저도 이제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네. 5학년짜리 초등학생이 자살을 생각하고 실제로 자살도 굉장히 여러 번 시도를 했었대요. 네.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그 전에 이제 상담사 선생님이 작년까지 안 계시다가 오래 있었는데 이 부모가 학교에 상담사 선생님이 계신 줄을 몰랐던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알아서 처음 상담을 하게 됐는데 이 선생님이 이제 정말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계약 만료가. 네, 네. 그래서 이 아이를 정말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라는 마음에 이 아이를 케어할 수, 케어하는데 굉장한 갈등을 느꼈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네. 정말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문 상담사 선생님들은 방학 때도 그 아이들이 선생님을 찾아와서 케어하고 네. 이제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되는데 이제 그런 어쨌든 예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 고용 문제가 너무도 심각하고 이래서 예, 저희 그 인천교육청은 그래요. 허리띠를 졸라맨 고통분담이다. 네. 함께 고통분담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네네. 왜 고통분담하는 건 좋은데 그것이 왜 비정규직의 일자리여야 되는지 예.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예, 지금 고혜경 지부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우리가 피상적으로 그 비정규직의 처우와 애환, 네. 아니 뭐 애환이란 단어도 너무 사치스럽군요. 네. 고통 이런 것들이 너무 피상적이었고 한가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서 일순 부끄러워지기도 네. 하고 또 한편 네. 이렇게 심각하구나. 그리고 네. 그게 그냥 영리 추구를 목표로 하는 기업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네. 공공도서관이나 의무교육인 학교에서도 이렇게 비정규직에 대한 착취 수준의 네. 네, 이런 게 진행되고 있구나. 그래서 참 놀랐습니다. 특히나 네. 그 상담교사의 경우는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라도 네. 같은 학교에서 계속 근무를 해서 상담이 필요한
뭐 문제가 있는 학생 또는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을 쭉 계속적으로 장기 관찰을 하고 뭔가 추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네. 같은 학교에 계속 있어야 할 텐데 네. 겨울방학 1, 2월 두 달간의 임금 그 몇십만 원도 안 될 것 같은데 네. 네. 그것 때문에 고용과 종료와 재고용을 되풀이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 네, 그리고 네, 이분들이 전에 일했던 그러니까 특히 상담직의 경우에 네. 쭉 일해왔던 그 학교로 다시 배치받을 가능성도 없어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 새로운 그럼, 학교를 늘 2월이면 네네. 가야 돼서 그 이렇게 내가 그 학교에 원서를 이력서를 낸다고 해서 다시 채용이 되리란 법이 없잖아요. 네네. 아니, 그러니까 네. 아무튼 보따리 장사도 하듯이 네. 이 학교 네네. 저 학교 네네. 돌아다니면서 네. 우선적으로 채용되는 곳에서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잖아요. 네. 아, 이런 점은 참. 그런데 그 원인은 결국 돈인데 알고 네. 보면 지금 뭐 곳곳에서 돈입니다만 네. 사회 한편으로는 또 형편없는 곳에 네. 뭐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곳들에 큰 돈이 쓰이고 있고 정작 네. 의무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 네. 밥을 지어주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을 엄마 대신에 상담해주는 네. 분들은 네. 기초생활이 될까 말까 아주 박봉인데 네. 그것도 위협받고 있다 일자리 자체를 네. 어마어마한 네. 문제가 네. 많군요. 전문 상담사는 정말 학교에서 또 다른 엄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정말 이런 현실이 계속 되풀이되는 게 너무나 진짜 저도 이제 저는 이제 급식 직종의 조리원으로 네. 근무를 했고 지금은 휴직 중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상담사 선생님들의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경악스러울 정도의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아이들의 교육에 예, 다 지장을 초래하는 일인 거잖아요. 네. 실제로 예,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여기서 지금 고 지부장님과 저와의 인터뷰를 듣고 계시는 저희 청취자들이 예, 실시간으로 게시판에 올린 것들을 몇 가지 지부장님 네. 뭐 참고도 하시라고 그리고 또 격려도 될 것 같고 해서 네. 예,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6시 49분에 워렌 버핏 67조께서 앞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닉네임은 공공 부분에서 비정규직 착취는 정말 엄금해야 한다 이런 견해도 주셨고요. 안타까움을 표시하신 분이 많고 그다음에 고통 분담이라면 정규직인 공무원의 급여를 나누어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해야 하는 것 같다 이런 견해도 나왔고요. 서울시내 중학교 사서라고 밝히신 분 예진이아님입니다만 다행히 본인은 무기계약이 되어서 무기계약이 되었지만 방학 때 월급이 안 나오는 건 마찬가지다. 그래서 네. 도서실을 방학 때도 열고 싶지만 여건이 안 된다. 방학 때 학생들도 도서실에 나오고 싶어 하지만 이 뭐 급여 문제 때문에 도서실 문을 못 여니까 참 안타깝다. 아, 이런 것도 있군요. 방학 때 집집마다 꼭 도서 책을 사거나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또는 네, 집안에서 네, 차분히 네. 책을 읽기 힘든 아이들도 있을 텐데. 네. 하하, 이런 문제가 있고. 뭐, 아, 정말 치사하다. 돈 몇십만 원 아끼겠다고 이렇게 1, 2월이 되면은 해고했다가 학기 앞두고 다시 또 뽑느냐 이랬고. 이런 밥을 먹는 학생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자괴스러울까요? 이런 마음도 있고 힘내십시오. 마음이 아픕니다. 응원하는 글들 네. 이게 많습니다. 참고로 경험을, 네, 고맙습니다. 네, 힘을 얻으시고요. 다시 좀 네. 질문 이어가죠. 네. 우선 뭐 어쨌거나 이제 파업이 돼서 급식에 약간 차질이 빚어졌으니까 그 얘기는 또 학부모나 학생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지역에서는 수십 개 학교 급식에 차질이 생겼다고 하는데 네, 조희연 교육감과 뭐 이 문제로 대화가 시작되거나 한 건 있습니까? 아, 저희는 인천이어서 이정현 교육감인데요. 네네네. 그럼 인천 쪽 상황을 말씀해 주시죠. 네, 단일 이제 될 수 있으면 저희도 이제 저희가 진보교육감 이제 선거운동하고 진보교육감 네. 당선시켰지만 네. 사실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어허. 저희가 이제 단일 창구로 될 수 있으면 이제 해결해 보려고 교섭을 통해서 이제 계속 진행해 왔다가 이제 잘 풀리지 않아서 그
11월 17일 날 이제 처음으로 인천 당선되고 나서 인천 교육감하고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정말 작은 기대도 했지만 네. 역시나 이제 또 돈이 없다. 교육청 재정이 너무 어렵다. 이런 답변만 받았고요. 그 고용 문제 부분 저희는 정말 다른 지역의 처우 개선 가지고 투쟁하고 있지만 저희는 처우는 둘째다. 고용만큼만 보장해 달라.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뭐 천천히 검토해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항상 시간을 네. 두고 검토한다고 하죠. 행정하는 네, 사람들. 네, 네, 네. 그나저나 우리 아이들의 몸의 양식인 급식, 네, 그다음에 네. 정신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상담 이런 것들을 네. 맡고 계시고 도서관에서도 네. 사서면 가장 중추적인 기능인데 네. 이런 거를 맡고 계신 분들이 지금 뭐 윤택한 월급을 달라는 게 아니라 안정적 고용이라도 하게 해주자는 네. 건데 그 왼수 너무 돈 때문에 네. 그런데 4대 강이나 뭐 자원 외교 어쩌고 할 때는 돈을 몇십조씩 펑펑 갖다 쓰면서 그 몇십 분의 일만 있어도 이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네네네. 네, 네. 너무나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을 또 한번 보게 되는 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 그동안 잘 몰랐던 부분인데 네.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네.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도 인식의 지평을 넓히겠고 그동안 네.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한 점 사과드리고 이번 파업의 의미도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고요. 네, 네. 제발 이 문제가 바로잡히는데 미력이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네. 힘드신 상황일 텐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학교 비정규직 고혜경 인천 지부장님 연결해서 속 얘기 좀 들어봤습니다. 아마 우리가 몰랐던 것을 새로 아시게 된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참 처참하고 슬프군요. 한마디로. 네. 오늘 클로징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Foreign Policy가 세계를 뒤흔든 사상가 100명을 선정했습니다.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 교수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의 수장인 아부 바크르 바그다디 그리고 한국의 홍성담 화백 등이 뽑혔습니다. 미국과 현재 교전 중인 IS의 수장이 포함된 게 대단히 이채롭습니다.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된 홍성담 화백에 대해서는 정부의 허술한 대응으로 빚어진 세월호 참사를 빗대어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묘사하는 등 도발적 작품 때문에 광주 비엔날레에서도 쫓겨났다라는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Foreign Policy 잡지는 선동가, 도전자, 예술가, 정책 결정자 등으로 분류해서 이번에 100명을 선정했는데요. 기존 질서를 뒤흔든 열정적 도전자로는 최근 홍콩의 우산혁명을 주도한 베니 타이 홍콩대 법대 교수와 10대 학생운동가 지도자인 조슈아 웡, 그리고 자본은 구조적으로 가진 자에게 더 많은 부를 가져다주는 게 불가피하다는 점을 수치로 역설한 피케티 교수 등이 눈에 띕니다. 우리 홍성담 화백처럼 정권은 눈엣가시로 여기는 사람을 국제사회는 주목하고 있다는 점, 유신 이후 권위적 통치체제에서 익히 봐온 씁쓸한 일입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Yankee.